번째, 누가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들었나? 사실 검찰 개혁의 1등 공신은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윤석열을 우리가 정말 응원을 했고, 심지어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인사청문회 때,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저 노총각을 순수한 마음 하나 보고 김건희 씨가, 저는 김건희 씨도 칭찬했었어요. 예. 김건희 씨가 수십억의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저 노총각의 강직함 하나 보고 저 노총각을 선택해 주신 김건희 씨도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저는 김건희 씨도 실드를 쳐줬습니다. 생각하면 참 창피하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지키고 싶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잠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모든 우리가 어떤 의혹도 그 사람을 좋게 보려고 그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건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가장 보여준 사람은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은 굉장히 끝이 비참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우리의 기대같이 적절하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깜빡 속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나경원 막 수사하고 과거의 어떤 미래 뭐 패스트트랙 수사 막 빨리 진행하고 그랬으면 우리는 윤석열에게 박수를 치고 검찰이 저런 과거에 했던 행위들도 다 용서를 해줬을 거예요. 제가 그게 가장 소름 끼치는 게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 BBK 사건, 그 수많은 공작 사건들, 김경수 지사 사건도 사실상 검찰이 허위 보고서를 쓰면서 허익범 특검에 사실상 저는 허익범에게 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적절하게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권력자인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과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한 미래통합당과 거리를 두면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깜빡 속았죠. 그리고 감히 우리가 검찰개혁 촛불을 들지 않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검찰개혁 촛불 안 들었겠죠. 오히려 검찰 응원했겠죠. 역시 윤석열 강골검사라고 했으면서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정치권의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게 왜 윤석열이 큰 공을 세웠냐면요. 과거에 검찰개혁하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정치권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윤석열이 큰 공을 세운 게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정부 조직의 개혁이라는 것은요,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정치적 해결 사안이에요. 그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들도 어느 조직의 개혁, 그러면 그건 정치권의 문제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저런 무지막지한 검찰의 권력을 국민들이 두눈 뜨고 그 희생양이 비록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님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야, 검찰총장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윤 총장의 가장 큰 공은요, 검찰개혁이라는 정치권의 화두를 전 국민, 즉, 민주진영이 바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검찰개혁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치한다, 검찰개혁한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주진영의 국민들이 이미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이 깡패조직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식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한 가족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갖고 한 가족을 말살시키고 한 집안을 풍지발산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중간에 어디 쓰레기가 하나 들어와 갖고요. 쓰레기 좀 잠깐 치우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한 윤석열의 공이에요. 정치권의 문제를 전 국민이 검찰개혁에 동조하게끔 할수 있는 거는 윤석열의 공이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는 혹독한 지금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혹독한 만큼 저는 더 밝은 빛을 볼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봅시다. 제가 오늘 검찰은 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키웠나? 과거에 오늘 홍익표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다. 행정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법무부의 외청, 검찰청.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이라고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막 사법부 뭐 이쪽에 속해 있는 걸로 알았다가 최근에 윤석열 그리고 검찰 문제가 시대적 정의,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아,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었구나라고 최근에 아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태까지 법무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맡긴다. 그건 여러분들 그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판단은 법원을 얘기하는 건데 검찰은 그냥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기소를 하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수사기관이에요. 하나의. 근데 여태까지 왜 검찰은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냐 보면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진자들이 검찰 권력을 키웠다가 핵심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검찰 권력은 이렇게 비대해지고 힘세졌나? 죄진자들이 권력을 잡기 때문에 그 검찰의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시 자기네들의 죄를 덮고 반대편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현재의 정부는 검찰과 마찰이 있을까? 현 정부는 깨끗하고 죄짓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명박이가 검찰 개혁을 주장할 수 있었겠어요? 이명박이가 검찰 개혁 주장을 하면 검찰은 다시 BBK 사건을 들춰갖고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넣으면 한마디로 정권은 이명박이가 잡고 있었지만 이명박이의 목줄을 쥐고 있던 건 검찰이었던 거죠.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이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그 문고리 3인방 사실 검찰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죄지은 자들이 권력을 잡을 때는 검찰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죄지은 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왜 검찰 권력이 편향적인 수사를 했냐? 국정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국정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 제일 대한민국에서 나쁜 놈들은 순위가 국정원, 기무사, 검찰이었다. 과거 재지은 정부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권력이 검찰 권력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검찰은 쪽도 못 쓰고 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편향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이 가장 두려워했던 국정원과 기무사를 해체하니까 넘버3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넘버3가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문재인 정부도 자기 검찰에게 뭔가 빚을 지거나 뭔가 비리가 있어야지 자기네들에게 칼날이 들어올 때 본인들이 방어를 할수 있는데 검찰총장이가 이래라 저래라 하명 수사도 하지도 않고 검찰에게 빚도 지지 않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마치 정의로운 척하던 윤석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죠. 정권을 잡았다고 그 정권을 잡고 있다고 그 권력이 살아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은요, 국민을 위해서 쓸때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죽은 권력이라 갖고 검찰을 휘어잡지 않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력을 썼기 때문에, 그것도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썼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검찰에게는 그 어떤 본인의 월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같이 오만방자해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조국 민정수석 과거에는 검찰을 관리감독했죠. 이명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에서 검찰에 전화 한 통화 가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없던 죄도 만들어냈던 게 바로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사이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검찰총장이나 검찰에 전화해갖고 이 사건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짓 했습니까?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검찰의 고유 권한을 인정을 해주면서 시스템과 민주적 통제 장치로 만들기 위해서 법원을 탈검찰화를 시키고, 공수처라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민주적인 통제장치로 했지, 일부 몇몇을 찍어내갖고 옷 벗기거나 일부 몇몇을 기소해갖고 뭐죠? 좌천시켜갖고 검찰이 알아서 기계끔 하는 게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던 거죠. 저는 대한민국 언론,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언론이 가장 비겁한 게 뭐냐,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수사를 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의로운 척을 하는데,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요,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때 그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위해서 청와대와 국정원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바로 박근혜가 보여줬잖아요. 박근혜는 살아있는 권력의 나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권력을 잡고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박근혜는 본인들의 비리나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사권과 권력으로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던 게 바로 그게 살아있는 권력이 부정부패하게 사용된 바로 모범적인 사례예요. 그렇죠? 문재인 조국 민정수석을 수사하면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게 수사를 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요, 조국을 수사하고 청와대를 수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 지은 자들도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하라는 거였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힘있는 2인자 소리를 들었던 조국 장관이 표창장 하나만으로 본인의 와이프가, 부인이 감옥을 가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권력을 제대로 쓰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합법적인 곳에만 썼지, 검찰이 부당하게 자기네들을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찍어 누르거나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가 제대로 된 살아있는 권력이죠.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본인 주변에 장모나 처나 자기의 측근들이었던 한동훈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많은 검사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감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수사를 감찰을 못 받게 방해하고 딴 부서로 배당하고, 이게 바로 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윤석열이가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힘이 없어서 지금 윤석열을 가만두나요? 아니죠. 조국 장관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을 찍어누르지 못해서 윤석 검찰이 수사하는 걸 다 그대로 당해주고 압수수색을 받아줬나요? 아니죠.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자체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권력을 잡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다, 그 사람들을 수사한다, 그만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공정한 정의로운 칼자루를 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윤석열 너는 네 측근들과 네 주변들은 엄청난 비리가 터져나오는데 왜 니네들은 수사받지 않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야,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힘세 보이는 게 뭐냐, 윤석열은 자기 측근들은 자기의 월권으로 어떻게 되든지 무마시키고 수사 방해하고, 지금도 윤석열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리고 업무방해, 개념이 없는 거죠. 응?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검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민국 언론들 봐요. 추미애 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내 지시를 따라지지 않았다. 그거 갖고 인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김종인. 각종 조중동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검찰총장이 잘 지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했다. 윤석열 대놓고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이랑 동급으로 인식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건데? 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법무부 산하기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게 돼 있는 행정부 조직이에요. 검찰총장은 사법부 조직이 아니에요. 근데 언론들이 계속 검찰총장, 검찰총장 하면서 독립기구인 척, 행정부 소속이 아닌 외청, 자기네들이 사법부 소속인 척 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를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랑 법무부 장관이랑 동급이었나? 어? 이 자체가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법부 소속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사법부 어디 소속도 아닌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대통령도 만들어놨다,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본인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바로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정권을 뺏을 수도, 정권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윤석열의 저런 행동은 법무부 장관한테 대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항명이에요. 그렇죠? 항명이야. 대한민국 언론이 제대로 쓰려고 하면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했다, 이거는 명백한 공무원이 상명하복의 불복이다, 항명이다. 이게 맞는 거죠. 어? 언제부터인가 죄진자들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검찰총장이, 여태까지 검찰 법무부가, 여러분 잘 봐요, 법무부가, 여러분들 검찰과 법무부가 독일시 됐던 게 뭐야?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이니까 하는 거예요. 황교안이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죠. 수많은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무부나, 왜? 법무부는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잖아. 법무부가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은 있지만 검찰은 자기네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검찰의 오만방자함이 결국은 검찰이나 법무부나 한 식구였기 때문에 전혀 견제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가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뤘고, 현재도 조국 전 장관님도, 그래서 조국 장관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대검 감찰부장을 판사 출신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한마디로 법무부는 검찰 위에 위상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여태까지 한마디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됐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앞으로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전관예우라는 소리 나오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면요, 전관예우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검찰 세상, 사법부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개혁이 되지 않으면 정관예우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만 검찰개혁이 비로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그렇게 검찰 조직을 보호하고 서로 누이 좋고 매우 좋고 하는 게 뭐예요? 본인들은 10년, 20년 박봉을 받으면서,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물론 뒷돈을 받은 인간들도 걸려갖고 세상에 공개되곤 하죠. 뭐 스폰서 검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남들 평생 일해도 못 버는 돈들을 1년에 수십억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전관이죠. 이런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검찰이 그래서 검찰의 기소 독점 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한마디로 여태까지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도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있으면 검찰의 지휘가 받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보면 야 이거는 굉장히 비리가 있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관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전관예우라는 말이 남아있는 동안은 검찰의 권력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정관이 사라지는 순간 정관이라는 전직 검찰이 변호사를 해도 별 수 없다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생기는 순간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직도 정관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어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번에 이재용 사건이 제대로 된 전관 검사 특수통 검사들의 사실상 수혜였다고 보죠. 조국 장관은 없는 죄도 만들어갖고 어떻게든지 기소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죄도 없는 척하면서 빼주려고 하는 검찰의 이중성을 본 거예요. 김기동 검사, 최재경 검사, 검찰의 무슨 칼잡이 이런 중수부장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종용의 없는 죄, 있는 죄도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전관예우가 있어서 그래요.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어야만 전관예우의 고리를 반드시 검찰개혁을 통해서 끊어야만 검찰개혁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사법의 정의가 살아나고 검찰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놓을 수밖에 없다. 왜? 위 선배한테 잘못 보이면 야 저 선배 좀 있으면 어디 간대. 검찰들 현직 검사들이 왜 옷 벗은 검사들한테 왜 고개를 숙일까 생각해보세요. 본인도 승진이 안 되거나 옷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선배가 미리 나가서 삼성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랑 그 퇴임한 선배 검사와 돈독한 사회를 유지하면 저 선배 퇴임하고 1년에 얼마 벌었대. 얘기가 들리면 누구나 아무리 뭐 정의로운 검사들에도 자기의 퇴임 이후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선배와 굳이 각을 져서 자기 퇴임 후에 자기 일자리를 잃고 싶진 않겠죠. 정관예우가 없어져야만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사법부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법부도 같이 고시공부하면서 사법연수원 몇 기, 형동생 하던 애들이 누구는 판사가 되고 누구는 검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이 가장 오만한 게 뭐냐. 저번에 김성애 소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판검사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판검사라는 얘기를 해요. 왜 판검사라는 얘기를 해요? 그들은 한 식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엄연히 판사와 검사는 다릅니다. 판사는 사법부고 검사는 행정부예요. 근데 우리는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는 따로 봐요. 잘못된 거죠. 판사와 검사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조직 자체가.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야. 근데 우리는 판검사를 동일시하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딴 거 없습니다. 정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기소 독점권을 박탈하면 돼요.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기소를 독점을 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측근들은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기소 안 하면 그 누구도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경찰과 검찰이 기소를 분리시킨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기소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기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재판부로 넘어가고 사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소 독점권이 가장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지만요. 공수처 설치의 가장 핵심은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뿐만 아니라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를 분리시켜야 돼요. 기소를 정말 분리시켜야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을
공문을 보낸 거는요, 저는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게 공수처장 임명해달라? 임명 안 되는 거 알죠?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현재 국회 상황을 보고, 현재 공수처법을 봐도, 미래통합당이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일곱 명 중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공수처가 제대로 탄생하려면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출범할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공수처장 후보들을 여야가 낼 겁니다.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두명 중에 한 명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미래통합당에서 안 돼! 하면 또 좌초, 또 좌초.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공수처법이 잘못됐구나. 그쵸? 공수처법이 잘못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공수처 법안 수정부터 하라는 뜻이에요. 그쵸? 공수처법 자체 현재 4 플러스 1로 하면서 권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누더기로 만든 이 공수처법을 올해 안에 180석의 힘으로 공수처 법안을 제대로 수정을 해서 과반 이상이든, 응?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저걸 몰라요? 공수처 현행법으로는 공수처장 올해가 가는 동안 그 누구도 탄생 안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두 번 공수처 시도를 하고 계속 미래통합당이 발목 잡고 그러면 어때요? 민주당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낼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여야가 그 7월 15일날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뭐 이번 주에 국회 열고 빨리빨리 회의해갖고 공수처장 뭐 민주당이 후보내고 법무부 장관이 후보내고 대한변협에서 후보내고 법제처에서 후보내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두 명이 후보내고 여기서 봤더니 민주당과 이쪽에서 한 명을 미래통합당 추천목 이쪽 추천목 한 명씩 올려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딱 봤는데 누가 봐도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좋아갖고 여기 이분이요라고 했더니 표 대결을 했더니 7대 6이 나와. 그 누구를 추천해도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사람 외에는 절대 안 돼. 그러면 계속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고 공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수처법이 잘못됐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렇죠? 공수처법이 현재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그렇죠? 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분명히 준비해 갖고 당연히 그법 개정에다가 올리면 당연히 거기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왜? 미래통합당이 방해해도 이제는 얼마든지 공수처법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몰라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당연히 올라와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미래통합당이 반대가 되면 공수처가 출범도 못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손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은연 중에 국회의 공수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렇게 하나는 어떻게 보냐면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달라 한마디로 공수처 설치를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건 뭐야?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잘 지내길 바란다라고 얘기하지만 윤석열 너 착각하지 마라. 나 검찰 개혁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윤석열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공수처가 설치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검사와 판사입니다. 그렇죠? 검사, 판사,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사, 판사 합치면 3천 명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걸 보면 검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공수처 설치가 되면 가장 껄끄러운 게 당연히 윤석열이잖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빨리 출범시켜라. 이거 뭐야? 검찰개혁 나 절대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간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도 아, 뭐, 제가 무슨 검찰총장으로서, 뭐, 제가 뭐, 공수처를 반대하거나,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뭐, 저 입장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죠, 뭐.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대단히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고, 그쵸?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올해 안에 할수 있는 거다 한다 그랬어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회가 열리고 일단 박병석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 의원들 여기저기서 엄청난 법안들 만들고 있는 거 얘기 듣고 계시죠? 그거는 여러분들 얘기 듣고 계시죠? 엄청난 법안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 수정안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민생 법안, 공수처 법안 다 밀어붙일 거니까 끝까지 민주당 응원하고 제가 민주당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에게 아쉽고 답답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살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적은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통합당을 놔두고 모든 비토를 민주당에게 하면 안 돼요. 미래통합당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정당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몽니를 부리고 꼼수를 부리고 끝까지 국회 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답답하고 실망스럽다라고 민주당 탈당한다, 민주당 지지 철회한다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닙니다. 욕을 하세요. 욕을 하지만 지지 철회한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히 생각하세요.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의 악의 근원은 미래통합당이에요. 어? 민주당에게 짜증나고 답답해갖고 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욕은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민주당 아니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우리는 민주당은 욕하고 대통령만 바라보는데 그게 바로 똥파리들입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 문프 하면서 민주당의 모든 이해찬 모든 민주당의 인사들을 다 까요. 대통령만 좋다. 민주당은 싸그리 욕을 한다. 잘못된 거죠. 그게 바로 똥파리 새끼들이에요. 민주당이 망하면 대통령이 망한다는 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어? 그래서 검찰개혁 쉽지 않죠.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자들 검찰이 가만두지 않았죠. 지금 검찰이 가장 답답한 게 뭐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신세를 진 게 없다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이용해서 단 하나라도 공작을 하거나 신세를 졌다 그러면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겠죠. 윤석열이나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정부들은 그렇죠?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부정을 가리고 부정부패를 감추려고 노력을 하고 본인들의 검찰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반대파들을 압박하고 숙청하고 그런 검찰을 자기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도구를 썼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거든.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을 본인들이 막으려고 하니까 윤석열이라는 총장이 저렇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가능한 겁니다. 검찰을 이용했다 그러면 절대 검찰 개혁 얘기를 못 꺼내요. 검찰을 이용하는 자들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얘기합니까? 똑같은 작자들이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검찰과 지금 부딪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진작 제압하거나 진작 검찰을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 그러면 검찰이 저렇게 개기지도 못하죠. 그러나 검찰에게 신세진 게 없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바로 문재인 정부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찰개혁 누가 맡고 있나? 네, 여러분들에게 뭐 요 정도 얘기하면 뭐 우리 여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정치 9단 10단들이 되다 보니까 뭐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늦었어요. 7월 15일에 공수처가 출범돼야 되는데 공수처장 임명이나 그런 인사청문회 과정도 제대로 된 현재의 공수처 통과된 법안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공수처 법안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공수처 출발도 미래 현재의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된다. 근데 미래통합당에서 2명을 어떤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공수처법을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중요하다. 단 올해 11월 안에는 12월 12월 올해 안에 민주당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저렇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낼 거다 믿고 응원하자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